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집에서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제가 실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도 그렇게 뭐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고 3년이라는 시간을 뭐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정도를 3학년 2학기 때 선사 실습을 가게 되었을 때 가장 자주 들을 수 있으면서도 기분 나쁜 말이 지난주 했던 것처럼 넌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웠냐? 니 도대체 학교에서 뭐 배우고 왔노?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자존심 상하고 또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분명히 나는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쳐 줬는데 아이들이 나가서, 후배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 나쁠 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 자신 마음속에는 내재된 가능성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본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잘 됐다. 온라인 하는 김에 어차피 지금 시뮬레이터로 실습할 수 있는 온라인 여건이 지금 잘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실무 얘기라도 실컷 해주고 학교 왔을 때 시뮬레이터 실컷 쓰면서 실무 역량을 미리 갖춰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게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마음도 몸도 떨어져 있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건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데이터도 작아서 고화질로 볼수 없더라도 무조건 최대한 와이파이를 쓰시더라도 여기 1080으로 제가 나중에 영상을 업로드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꼭 고화질로 봐주시고 힘들고 공부하기 싫고 짜증나고 재미없어도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꼭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열과성을 다해서 무언가를 줄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의 삶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 스타트를 기분 좋게 하려면 최대한 많은 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것들을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반말과 존댓말이 섞이는 공존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 마음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고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실무에서의 스타트가 순조롭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A Day in the Life of the Cargo Ship Deck Officer.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항해사가 뭐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일단 요 장면은 12분 58초에 있는 장면인데 지금 머스크 몬타나에서의 브릿지 모습입니다. 일단 X밴드, S밴드 양쪽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토파일럿 가운데 있는데, 여기 우리가 자주 쓰는 리피터도 가운데 있죠. 그 다음 마그네틱 컴퍼스. 전반적인 브릿지 구성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실습상 가보셨다시피. 일단 X밴드, S밴드 두 개, 그 다음에 액티스 두 개, 그 다음에 차트 테이블. 그리고 여기 보면 각종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클리노미터는 경사계입니다. 클리노미터는 경사계. 우리 배가 포트나 스타보드로 몇도 정도 기울었는가 나타내주는 클리노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텔레그라프 있고 각종 패널들과 여기 인디케이터들이 있는데 실습 가시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배 인디케이터 딤머가 어디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배 야간에 파일럿이나 선장님이 이제 조선 중에 민감한 상황에서 야 실황에서 우리 배 저기 저 시계 아니면 클리노미터 딤머 좀 올려봐라 하는데 여기 지금 가운데 얘 딤머가 뭐였지? 얘가 지금 뭐였지? 이러면서 딤머를 더듬더듬하다가 시간을 보내버리면 특히 파일럿들이나 선장님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는 수가 발생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배 브릿지에 있는 장비들의 딤머, 밝기를 조절하는 딤머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항해사니까 우리 배 브릿지 안에 있는 이 장비들 구성과 해당되는 역할,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해서는 절대 빠짐없이 잘 알아두자. 그리고 특히 입출항할 때 여기 RPM 인디케이터 같은 데 보면 RPM 팡 튀었다가 줄어들면서 엔진 스타팅 테스트를 할때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기관과 관련된 부분들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당직 중뿐만 아니라 쉴 때도 항해사 기관사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어야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영어로 나오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저도 알아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람 소리가 나면서 일어나나 보네요. 자, 보통 이렇게 머리맡에 헤드램프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자다가 일어나면, 알람을 일어나면 방에 불 켜러 나가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헤드램프를 이렇게 바로 켜면 머리맡에 불도 켜면서 이렇게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헤드램프로 저는 자기 전에 보통 마음 편안하게 책을 좀볼때 여기 무슨 뭐 법륜 스님의 좋은 글귀 해가지고 여기 책 하나 두고 여기 머리맡에 헤드램프 켜고 책도 보면서 잠도 들었어요.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여가 생활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의 잠이 안올 때, 나는 항해 중이나 정박 중에 잠이 안 와서 힘들 때 나는 어떻게 습관을 좀 들여볼까 할때 여러분들도 나름의 습관을 들여보세요. 저는 요 정도에다가 이렇게 책을 하나 두고 이제 이렇게 뭐 보는 습관을 좀 들였는데. It's 3:30 in the morning. Just woke up and took a shower, and now I'm changing. 자, We're stuck in Charleston.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이제 옷갈아입고 있답니다. 지금 보면 머스크 작업복을 입고 위에 추우니까 후드티를 하나 더 입네요. 이게 지금 데크 작업 나갈 땐 춥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두텁게 잘 입고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 앞에 보면 뭐 배는 다 여기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으로 붙이면 시간표라든지 당직표라든지 중요한 게 있으면 여기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배마다 다를 텐데 여기 보면 한 품고가 있거든요. 여기 오픈 또는 셧다운에서 O랑 S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뭔지 몰랐는데 기관부한테 물어보니까 기관부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오픈 O 또는 S가 셧다운입니다. 그래서 오픈하면 여기 환기구가 열려 있어가지고 밖에 복도 쪽하고 공기가 통해요. 근데 여기 셧다운으로 닫아 놓으면 여기 공기가 잘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바꾸고 저는 복도 공기가 들어온 게 찝찝해가지고 다시 셧다운으로 바꿔놨습니다. Since last night, we had to cancel our outbound transit due to fog. 뭐 due to fog 때문에 뭐 트랜짓이 취소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네요. So I just wanted to take you through a day in the life of a watch officer. 무전기 뒤에 차고,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학생 당직 할때 당직실에서 보면 무전기 차고 채널 맞추고 저기 당직실 감독 있습니까? 이렇게 테스트 하죠. 마찬가지로 워키토키 차면 배터리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채널 일치 여부 확인하고 차야 됩니다. 배터리도 없는데 막 들고 다니면서 왜안 브릿지 왜안 들리나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브릿지 감도 있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배터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채널 일치 여부 확인해야 트랜시버 안전하게 쓸수 있습니다. So it's almost quarter to four, and that's the time to turn over to the watch. We don't want to hold them up, so I'm guessing we're probably going to turn over on the bridge since we're not doing cargo.자, 이제 브릿지로 이동하는 장면. 바쁘다, 맞죠? 새벽에 지금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또 브릿지 당직 가서 그 카고 준비해야 되니까, 카고 당직 준비해야 되니까 브릿지 가서 아마 전반적으로 좀 체크하고 싶은가 봐요. 날씨도 그렇고. 아, 바쁘다. 이렇게 지금 브릿지 올라가려면 힘들다. 자, 보면. Restricted area 돼 있고, authorized person only. 어쨌든 간에 여기 인가된, 비인가된 사람들은 올수 없다. 뭐, 금연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브릿지로 들어갈게요. 자, 브릿지 들어가면 여기 차트 테이블들 있죠? 보통 차트 테이블들을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BA 차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차트 번호 1000번대, 그 다음에 2000번대, 3000번대, 4000번대, 5000번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루틴 차트나 그 다음에 웨더 차트 이런 것들을 넣어두는 칸입니다. 그래서 차트 수납판별로 넘버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넘버에 따라서 차트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나 메모지 그런 것들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는 우리가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무할 때좀 티도 내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브릿지에 보면 새로 사람이 탔을 때아이 친구는 자기 일을 잘 챙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티를 내고 싶으면 여기다가 본인들이 센스 있게
투일항사님, 투이항사님, 뭐 투사망사님에서 쪽지를 써도 되고 업무 관련된 인수인계상 아니면 메모지도 미리미리 잘라가지고 잘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미리미리 다 치우고 정리정돈만 철저하게 해도 항해사님들한테 좀 이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처음에 이미지를 잘 각인시켜 놓는 게 본인이 아 저는 입에 실습생이지만 또는 사망사지만 나도 여러분들만큼 내 일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좀 티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커피도 한잔하고 여기 뭐 프린트기인가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윙브릿지로 나가는 문 있고 여기 잠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어 콜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화재 발생됨을 인지하게 되면 여기 뭐 가운데 유리가 있어요. 요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 얘가 깨지면서 알람이 울리게 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파이어 콜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돼 있고 일항사님 따라다니면서 잘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요거 용도가 뭐냐 꼭 알아두세요. 파이어 콜 포인트 누르게 되면 아크릴판이 깨지면서 우리 배 전체에 알람이 울리게 된다. 여기 보면 낙하산 신호 지난번에 그 우리 지난 제가 영상에도 아마 다그 설명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잘 보고. 커피 한잔하고 잠좀 깨야 되겠죠? 저도 커피 되게 많이 마십니다. 여러분들도 당직 시작하기 전에 잠 오면 커피 한잔씩 하면서 잠좀 깨세요. 자, 4시에 go out to check the line. 아, mooring line 한번 체크하러 가자고 합니다. 자, 가봅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 지금 안개가 엄청 많이 꼈는데, 지금 작업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 아, 지금 보니까, 보시죠. 이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여기서 폭설이 안 보이는 상태죠. 지금 이 정도 되면 보통 여기 보시면 스프레더라고 하는데 컨테이너를 찍어 내리는 장비입니다. 얘가 이렇게 쭉 와가지고 우리 배 있는 크레인으로 스프레더입니다. 집게인데 얘가 크레인 컨테이너를 쾅 찍어가지고 잡아서 올려가지고 밖에 내려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프레더가 여기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잖아요. 바람도 많이 부네. 자, 여러분 보시면 갱행이죠? 여러분 한반도 탈때 갱행 보셨죠? 갱행 쭉 올라오면 되는데 갱행 밑엔 반드시 세이프티네트 설치해야 되고 그게 설치가 안 되면 외국 항에서는 인부들이 스티브도어들이 승선 안 해서 작업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브라이언 볼이 아주 그 좋은 행동을 했는데 무어링 루프 체크하러 가자고 하면서 시각을 이렇게 밑으로 쭉 훑으면서 왔죠?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다보죠. 내려다보는 이 행위가 뭐냐면 우리 배랑 지금 부드럼 얼마나 벌어졌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어링 루프 확인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배가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라인을 감아가지고 우리 배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보시면 크레인 리페어를 한다고 하네요. 스프레더입니다. 자, 스프레더가 뭐냐면 얘 4개, 이빨 4개가 얘들이 크레인을 쾅 찝어가지고 크레인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뭐 리페어를 한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는 폭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 포트 쪽이죠? 이렇게 가서. 자, 한 시간마다 라인 체크하게 됐고, which is auto tension. 그래서 auto tension이란 말이 뭐냐면, 만약에 여기 지금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얘가 장력이 팽팽해진다. 그러면 얘들이 쫙 알아서 감아가지고, 일정한 수준의 장력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토 텐션이라고 하는데 오토 텐션을 해놓게 되면 내가 잠을 자더라도 설정해 놓은 그 장력 범위 안에서만 우리 배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느슨해지면 살짝 감고 그다음에 얘가 팽팽해지면 살짝 풀어주면서 우리 배가 부두와의 딱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말 그대로 오토 텐션입니다.
자동으로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인데, 그게 바로 모어링 로프가 이렇게 그 윈치에 감겨져 있고, 그것을 조절하는 유압 컨트롤러에 보면 오토 텐션 설정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With the change in the tide, the lines will automatically pay out or heave in on their own. 자, 타이드 변화에 따라서 pay out 줄을 내어주거나 heave in 감아가지고 오토 텐션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So the winches on this ship are hydraulic. 자, 하이드롤릭 유압으로 작동하는 건데, 여기 보면 클러치가 있고, 클러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클러치 인 또는 클러치 아웃 해가지고 우리 배 라인을 감아놓은 이 윈치를 돌아가게 하느냐, 아니면 얘는 안 돌아가고 멈춘 상태에서 유압으로 작동했을 때요 기어만 돌아가느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자동차도 보면 자동 그 변속 말고 수동 변속 같은 경우 클러치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다 오토 대부분 자동차이기 때문에 클러치를 따로 사용하진 않죠. 방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거를 땡기냐 미냐에 따라서 라인을 풀어주냐 감아주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유압 컨트롤러 매뉴얼로 작동하는 방법이고, 그 오토 텐션 스탠드 쪽에 보면 따로 그 저기 조작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Ships are, you have switched to electronic motors, which in my opinion are much nicer. And you can see here the auto tension is really just a pin that gets stuck here, and it keeps the handle pulled back slightly, so it keeps a little bit of hydraulic pressure on it the entire time. The fog can cause all kinds of delays in the port, so not only can we not leave to go to sea, but ships that are trying to come in are forced to go to anchor and wait until the fog clears out. 자, 방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어 듣기도 아니지만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But ships that are trying to come in are forced to go to anchor. The fog can cause all kinds of delays in the port, so. 자, fog 때문에 congestion of the port, 지금 혼잡 또는 지체를 일으켰다. 그래서 지금 작업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Not only can we not leave to go to sea. We cannot leave the sea. 잠깐 다시 들어볼게요. But ships that are trying to come. Can we not leave to go to sea? We cannot leave. 우리가 지금 떠날 수 없답니다. 바다로 떠날 수가 없고. But ships that are trying to come in are forced to go to anchor.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앵커를 놓으러 가라고 강요를 받았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쌤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이 더 잘하시게 되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Wait until the fog clears out. So we just walked up the inboard side. We checked the lines of the bow. Now we're going to walk on the outboard side, the starboard side, and go check the stern lines. 자, 지금 보면 포트 쪽은 다 체크했고, 스타보드 쪽 가가지고 라인 체크 더 해보자고 합니다. Really see how dense the fog is on the outboard side here. Can't see anything. 자, 우리가 지금 포트 쪽을 봤기 때문에, 포트 쪽은 지금 다 항구 쪽이어가지고 밝았는데, 지금 스타보드 쪽은 우리 접안현 쪽의 반대측이기 때문에 이쪽이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화면 조정 조금 해볼게요. 아니, there's a bridge right over there. 자, 브릿지가 이쪽에 있는데 지금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Has some lights on it that's completely invisible. You can see the cranes there raised up. They're disappearing into the fog as well. 자, 크레인이 지금 들어져 있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하는 겁니다. 크레인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배 쪽으로. 내려와 있을 텐데, 지금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크레인을 다 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Sometimes the fog can be so bad that they will actually have to stop cargo operations because the crane drivers can't even see from the crane down to where they're loading or discharging cargo. 자, 크레인 기사가 위쪽에서 내려다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화물 작업도 할수 없는 상황이고. See the pile ladder down to nowhere. 자, 이쪽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갱이랑 그 다음에 레더를 내려가지고 컨비네이션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계단을 타고, 이게 갱이를 타고 쭉 내려가면서 갱이가 끝나는 포인트에서는 여기 보면 또 파일럿 레더를 또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파일럿이 처음에 사다리 타고 올라다가 레더 타고 올다가 끝나면 그다음에 갱이 타고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형식으로 파일럿이 승하선할 수 있는 이현 외측에다가 접안현의 반대측에다가 설치해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주구 뒤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라이브 보트 데크가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이게 소리가 많이 나는 게 여기 연돌도 있고, 여기 기관부 저기 엔진룸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보통 거주구 뒤편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엄청 큽니다. Back on stern now. Let's take a look at the ship behind us here first. 자, 여러분, 요거 지금 보시면 이쪽이 육지 측이고 포트 쪽, 이쪽이 지금 스타보드라서 약간 어둡습니다. 근데 요 보면 라인이 몇개 나가 있죠? 하나, 둘 나가 있고, 하나, 둘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라인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두 개의 라인은 나가서 어디로 연결될까요? 그리고 요두 개의 라인은 또 나가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 보고 스턴 라인과 스프링 라인이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거 한번,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스프링 라인일까요? 얘들 중에 스프링 라인이 있을까요? 그러면 또 스턴 라인은 어디 있을까요? 요거 문제로 내겠습니다. 자, 문제 냅니다. 자, 얘가 1번, 2번, 3번일 때, 스프링 라인은 1, 2, 3 중에 누구일까? 그 다음에, 스턴 라인은 1, 2, 3 중에 누구일까? 요거 꼭 여러분들이 남의 거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A4용지에다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지금 배가 이렇게 앞쪽으로, 지금 보면 이쪽이 선수고, 여기가 선미죠? 그러면, 선수 쪽, 그 다음에 선미 쪽이고, 여기가 포트 쪽, 여기가 스타보드 쪽인데, 1, 2, 3 중에 스프링 라인이 누군지, 스턴 라인이 누군지, 왜 이유는 뭔지,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셔도 되고, A4에다가 연습장에 그려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문제입니다. Back on stern now. Let's take a look at the ship behind us here first. 자, 뒤쪽에 배도 보이죠? They were the last ship to come in last night before the channel was closed due to the fog. So now. 자, 이 배도 지금 due to fog 되기 전에 작업을 다 끝내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보면 헤드라인 4개 나가 있고 스프링 라인 2개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Closed due to the fog. So now we'll check the aft mooring line. Closed. 자,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선수 작업등입니다. 시습 나가면 앵커 넣거나 작업 이제 출항해야 될때 선장님들이 야, 선수 작업등 켜라 하시면 선수 작업등 켜면 됩니다. 이게 선수 작업등입니다. 이거 몰라갖고 저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선수 작업등 켜라 하면 우리 배 브릿지에 라이트 패널에 선수 작업등, 그 다음에 이 사이드 패세지 라이트 각각 어디 있는지 다 외워놔야 됩니다. 모르면 또막 밤에 찾고 고생합니다. 애프트 모어링 라인 체크한다고 하죠? 자, 오토 텐션으로 해놨고. 자, 보면 요렇게 라인을 쓸수 있게끔 이쁘게 정리해 놓은 것을 사려놓았다라고 합니다. 사려놓았다. 사려놓았다. 요거를 그 사려놓는다라고 합니다. 이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놓는 거를 언제든지 쓸수 있게 사려놓았습니다. Ensuring that the auto tension system's working properly. That the lines are tight. 라인도 지금 타이트된 상태고. This is a safety bite. So 자, 여기 지금 보면 라인이 쭉 내려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쭉 쳐져 있죠?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쭉 쳐져 있으면 뭔가 지금 장력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배와 부두가 붙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났을까? So in case we lose all the hydraulic power, there's one line that's, 자, 보면 라인을 쭉 빼가지고 팔자로 쭉쭉쭉 감아놓은 다음에 얘를 빼놨죠.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일까요? 만약에 우리 배가 오토 텐션이 실패하고 오토 텐션이 망가져도 실패하더라도 배가 부두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감겨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힘이 엄청나게 받겠죠. 결론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감아가지고 쭉쭉쭉쭉 감아놓고 밖으로 빼놓은 겁니다. 우리 배가 만약에 항해사가 소홀하더라도 타수들이 라인 체크를 소홀하더라도 여기서 오토 텐션이 실패하더라도 우리 배가 갑작스레 이안 되는 것을 일정 시간에 막아줄 수 있겠죠. 이 라인이 터지기 전까지는. Stove, that's called stovepipe in it, up on the bit here. So again, if we lose the hydraulic power, at least one of the lines
we'll be able to keep the ship from falling off the dock. So the lines are checked, and again, since we're not doing cargo right now, we're just waiting for the fog to clear up, the channel to reopen. 자, 포그가 클리어 업 되고 채널이 리오픈 될 때까지 30분 동안 라인 체크를 다 끝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I'll just be checking lines about every hour, and my watch is from 4 a.m. to 8 a.m. and then again 4 p.m. to 8 p.m. 자, 4 a.m. to 8 a.m. 그 다음에 4 p.m. to 8 p.m. 지금 일항사당직 시간을 서고 있네요. And depending on what time we get out of here, I'll be working on the bridge as well for our departure out of Charleston. It's just after 6 a.m. now, so some of the cranes are starting to work down. Those are the yard cranes that pick up the containers, and then they put them on the trucks right there, which then drive underneath the gantry cranes. 뭔가 작업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해가 떴네요. It's now 6:53, so I got about another hour of watch. Fog's starting to burn off now. 지금 이제 안개가 걷히고 있다. 이제 뭐 고추랑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The bank on the other side of the channel. And the Don Holtz Bridge right there on Interstate 526. Fog is definitely burning off a little bit. 자, 요거 뒤쪽에 지금 접안에 있는 배를 갖고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자, 요거 보면 뭡니까 이거? 이거 두 번째 질문. 아,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설명을 바로 하고 싶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렛 가드라고 합니다. 요거를 라인에 이렇게 걸쳐 놓으면 쥐들이 쭉쭉쭉 총총총총 올라오다가도 렛 가드 때문에 쥐들이 통과를 못 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검역 절차 중에 하나로서 렛 가드, 쥐를 방지한다. 그래서 렛 가드 설치해라 하게 되면 라인을 묶어 놓고 이렇게 걸어 놔야 됩니다. 이거 안 걸어 놓으면 검역법상 위반입니다. 그래서 갑판장님이나 타수들이 알아서 하지만 항해사들도 렛가드가 뭔지 알아야 돼요. 나무로 돼 있고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돼 있고 걸어 놓아야 쥐들이 못 올라온다. 자, 두 번째 질문. 이거 뭡니까? 이거 헤드라인입니까? 헤드라인입니까? 스프링라인입니까? 마찬가지. 이거. 자, 이것도. 이것도 헤드라인입니까? 스프링라인입니까? 이것도. 이것도.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게 헤드라인이고 어떤 게 스프링 라인인지 잘 써보세요. 다시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게 헤드라인이고 어떤 게 스프링 라인인지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발보스 보우가 있고 홀수 표시 다, 우리 홀수 표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제 실무 나가서 홀수 표시 안 가르쳐 줬는데요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바우스러스터 표시고 물 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위치에. Just a couple hours ago, you could barely see a ship right here astern of us. Let alone much of the container terminal here. Okay, it's 7:20. 오, 이제 거의 당직 끝났네. Watch is making the wake up calls. It's a 30-minute call out. Wake up call 하러 간다네. Turn over the watch 10 minutes before the hour. So our release will take over the watch at 7:50. 야, 당직 끝났는데 안개가 걷혀버렸네. 뭔가 이제 출항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면서 아, 내 당직 끝나고 출항하면 안 되는데 피곤한데 라는 마음을 하면서도 안개가 걷히면 출항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뭔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We're in the cargo. 자,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고 뭐가 많지만 요거 여러분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오픈 클로즈 오픈 클로즈 오픈 클로즈입니다. 결국에 내가 길을 만들어 주고 라인업을 시키면 발라스트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펌프들의 압력도 나와 있을 거고 요거는 밸브들입니다. 밸브들이고 각각의 밸브들 옆에 보면 펌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펌프에 뭐 예를 들면 인과 아웃 인과 아웃이면 양압과 음압이 각각 어떻게 잡히느냐가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각 해당되는 발라스트 밸브들이 뭐 BV07, BV09, 뭐 BV08이면 발라스트 밸브, 발라스트 밸브, 그래서 오픈 클로즈, 열래 닫을래, 열래 닫을래를
해서 여러분들이 라인업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요거 절대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에 쫄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 Control room now, and I noticed we had a little bit of a port list, so I just started pumping water to starboard. 자, 보시면 매뉴얼 힐링인데, 자, 힐링이 0.5도 포트로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배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0.5도니까 포트 쪽으로 살짝 0.5도 기울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스타보드로 기울면 당연히 플러스로 되어 있겠죠? 스타보드로 바뀌고 스타보드로 기울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가 지금 좌현 접안으로 되어 있는데 0.5도 기울었기 때문에 우리 배가 항구 쪽으로 0.5도 기울어진 상태다. 이 말입니다. 워터 투 물을 어디로 보낼래? 스타보드로 보내겠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우리 배가 지금 좌현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힐링이 져 있기 때문에 물을 스타보드로 보내 우리 배가 직립, 업라이트로 바로 만들어지겠죠? See, there's a half a degree port list, and we correct that using the number 5 saltwater. 자, 힐링 탱크. 힐링 탱크를 이 배에서는 지금 힐링 탱크를 넘버 5 사이드 워터 발라스트 탱크로 쓰고 있네요. 그래서 5번 탱크가 이 배를 기준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자, 그 선수에서 선미로 볼때된 발라스트 탱크를 넘버링하는 기준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5번 탱크면 배한 윙브릿지 기준으로 중간 정도 될 겁니다. 우리 배 선체 중앙 정도. 그래서 중앙에 있는 사이드 워터 발라스트 탱크 SWBT이기 때문에 사이드 워터 발라스트 탱크겠죠. 그래서 얘들을 지금 힐링 탱크로 쓴다라고 붙여놨습니다. Ballast tanks, which are the healing tanks. So essentially, removing water from the port side. You'll see that slowly coming down all the way to the starboard side here. And we like to keep this in auto most of the time when we're in port working cargo, since지금 they're loading and discharging. 자, 물을 계속 워터 투 스타보드로 깜빡깜빡 하고 있으니까 물을 넘기고 있죠. 물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아까 0.5도에서 0.4도로 힐링이 줄었습니다. Cargo, if it's not being done directly on the center line, then it'll create a list and the auto healing system will automatically move water from port to starboard or vice versa to correct that list. So we're almost level here. Once it gets to 0 degree list. 자, 여러분 일단 요 지금 요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 내용들 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 질문 두 가지 답변 달아가지고 댓글로 남겨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그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0.1도까지 줄었네요.